첫 아이의 경우 뭐 출산하고 또 영아기 과정을 보내면서 정말 초보 부모에게 매일 매 순간이 정말 궁금한 것들이 쏟아지게 마련이거든요. 육아하면서 좀 궁금하셨던 거좀 질문해 주시겠어요? 네, 저희 아기를 36개월 되면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24개월 때 많이 보내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마디씩 해주시는 게 24개월 때 먼저 간 아이들끼리 이미 사회화가 형성이 돼서 한마디로 이제 친한 친구들이 다 생기고 이미 그룹이 형성이 된다. 근데 이 친구가 놀이터에서 노는 거 보면은 이제 어린이집 친구들이 나와서 노는 시간이 있어요. 이제 보다가 제가 그 시간에 애를 데리고 갔거든요. 일부러. 가서 이제 한번 이제 어울려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잘못 어울려요. 근데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다 각자 놀긴 하더라고요. 그렇게 보면 또 괜찮을까. 개인적인 차이를 그냥 고려하시면 될것 같고요. 36개월부터 보내는 이제 마음의 생각을 가지셨을 때는 그 이전이라도 동네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하루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지원할 때부터 더큰 집단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단계별 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가 시간제 보육이라고 어린이집에 매번 보내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부모가 3시간, 4시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또 어린이집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데 가서 다른 친구들하고 함께 만나는 경험도 해보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사회화를 또 시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정말 어렵게 시간 내서 이 상담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영상으로 양육 상담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.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양육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하고 부모하고 지내는 그런 일상의 모습을 한 15분 정도 영상을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전문가에게 영상을 의뢰해서 분석하게 하고 그걸 토대로 전문적인 코칭을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서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할머니하고 같이 키우시잖아요. 할머니하고 같이 상담을 신청하셔도 괜찮아요. 네,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집단으로 같이 만나서 또 알려드릴 수도 자기 앞에 있는 음식은 절대 안 뺏기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?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. 정말요? 엄마 입에 한번 넣어줄 만도 한데? 아니요, 저 나이에는 자기 소유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생겨서요. 꿈꾸다가도 내 거야 소리 해요. 그래서 서양 애들도 It's mine, 줏 때는 It's mine 이거를 입에 막 달고 살죠. 네,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친구 조금만 나눠주자고 부모들은 좀 그러죠. 강요하듯이 가져가면 애들이 난리 나는 이유가 자기 소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시기예요. 네, 지금. 네, 그때도 억지로 막 나눠주려고 하기보다는 나눠주면 더 좋겠다 정도만 아이가 나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이제 육아라는 장벽에 막혀버리면 사실 이 저출생 위기 시대에 또다시 결혼 출산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.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현금 지원과 그다음에 시간을 더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.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. 많은 육아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. 그래도 부모님들은 아이들 키우기 힘드시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는 일반적인 양육의 정보와 지식들이 본인한테 적용이 잘안 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는 표준이고 저희는 이제 맞춤형의 지원을 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굉장히 이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고립된 섬에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들끼리 만나는 소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